좋은 엄마. 애 엄마? 흙 많은 엄마? 달루는 엄마?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한 지 10년? 이유가 있어요. 뭐냐면 지인들이랑 술자리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거를 이제 끝까지 술자리에 있으려면 체력전이거든요. 그래서 운동을 꼭 안 빼먹고 하고요. 그리고 애들을 낮에 케어해야 되니까 애들 케어하려면 이런 무거운 짐들을 갖고 다녀야거든요. 뭐 딸이 하고 있는 이런 악기 꽤 무거워요. 클라리넷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하는 뭐 블럭 같은 건데 이것도 꽤 무거워서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. 근데 더군다나 뭐 장까지 보게 되는 날은 근력이 필요해서 운동을 꼭 하고 있고 운동하면 다른 거보다 저는 요 레깅스는 꼭 챙겨요. 딴 거보다 제 다리가 좀 이쁘거든요. 아니, 누가 다 인정. 너는 정말 다리 하나는 괜찮다. 손과 다리는 예쁘다. 그래서 다리가 이뻐 보이려고 이 레깅스는 꼭 입고 영어, 중국어, 뭐 논술, 수학 이런 책들이 교과서 외에 그냥 갖고 다녀야지 애들 학원에 넣을 때 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건 정말 매일 받고 거의 이런 메모, 이벤트가 많아요.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가방 꺼내다 보니까 이게 있네요.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기쁘고 아침에도 화장대에 앉으면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. 뭐 이런 이벤트. 오늘은 더 많이 웃으세요. 이런 코멘트를 해주면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, 즐기는 시간. 일주일에 한번 독서 모임을 가는데 목요일 날 가서 읽었던 작품 그 단편 중에 하나인데 많은 걸 얻어오죠. 책을 읽는 게 그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는 게 많잖아요. 정말 좋은 분들과 이런 시간 갖는 게 정말 유일한 행복한 시간. 저 자신도 다시 찾게 되고 화장품을 정말 모르고 관심이 없는데 없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막 선물해줘요. 이거 한번 써봐. 이거 한번 써봐. 이랬던 것들. 립스틱 종류는 남편이 면세점 같은 데서 자기가 이뻐 보이는 색깔을 좀 사오더라고요. 최근에 받은 건데 이런 것들은 화장품 좋아하시는 주변 지인들이 줬는데 만족해요. 저는 다 좋더라고요. 남 공짜라 그런가. 친한 동생의 친할머니께서 그분 할머니가 연세가 80 넘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태국여행 가셨는데 제가 생각나서 샀다고 선물을 주시더라고요. 근데 80세 할머니한테 이런 바디오일을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또 남달라가지고 되게 행복했어요. 저는 이거 받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나고 할머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헬스장 가면 측정하는 기계 있잖아요. 몸무게 안 된다. 안 되고 뭐 30세 여자 요걸 좀 보여주세요. 표준 체형이랍니다.